거 없지만 냠냠 한거 없는데 피곤해. 이거 나는 그거 누룩 뭐라 해야지? 크로플 말고 크룽지? 이거 하나나 유로바다 아이스티. 이거 제 저녁 갈 디저트예요. 먹고 자야지. 음식 체다 치즈 오늘 산 거. 맛있어. 치즈 너무 오랜만에 먹어봐. 까지 먹고 귤까지 먹고 이제 자야지. 뽕빵 우유가 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이 조합이 진짜 미쳤지. 차갑게 먹으면서 최고인데 얼음도 없고 귀찮아요. 이대로 먹겠습니다. 부어 이렇게 먹어도 되지? 또 하지만 꿀더 상으로보다 훨씬 맛있어요. 진짜 참 맛있어요 여러분. 진짜 꼭 제가 항상 누누이 말하지만 이렇게 꼭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으니까. 뽕안 치고 거짓말 아니고. 뭐지? 그 비닐장갑 깨고 조물조물해도 먹고 싶어. 저도 맛있어. 보기 좀 그래도 보세요. 진짜 맛있으니까요. 대짜라 짱이에요. 최고야 최고. 고구마, 얼음, 바나나 만우유, 꿀, 남은 거, 극락. 바나나 만우유 조금 마셨는데 요만큼이 한 항아리 다 들어가. 한잔딱한잔 정도 사이즈가 막 하나 항아리 수준인가 봐요. 이랑 식혜 큰 거. 좀 엄청 크진 않은데 적당히 큰 거. 큰건 너무 비쌌어. 작은 거 1,700원, 2,000원 정도 하는데 시원하게 먹으려고 얼음 가져와서 맛있게 먹겠어. 맛있게 바나나 마늘, 컵라면, 신라면, 그리고 아까 이제 먹은 죽에 남은 낙지 젓갈과 김치. 이것만 있으면 한끼 뚝딱이죠? 그래서 이거 써도 돼요. 물 새고 끓인 거라 깔끔하게. 뜨거우니까 위에 우선 이걸 올려놓고요. 그릇으로 만들었으나 간이 그릇보다는 여기다 먹는 게 좋겠죠? 조금 덜 익은 느낌이지만 먹다 보면 또 풀어집니다. 배고팠어요. 잘 먹겠습니다. 빼빼로 큰거 얼마나 먹었어. 아무튼 다 주고 한개 남았어. 그냥 충분히 먹을 만했어. 남은 요거트도 내가 냠냠 맛나게 먹을 거야. 근데 너무 맛있어서 반말해 버렸어. 근데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고 맛인데 올해보다 훨씬 맛있거든요. 아까 먹으러다가 그냥 맛난 거 먹고 싶어서 바로 깠어요. 맛있어 그냥 다 그쪽. 맛있어 맛있어. 아, 괜히 고점 고능력이죠? 고득점을 준게 아니다. 이것도 먹어 치워야겠어. 아니 왜냐면 너무 맛있어갖고 멈출 수가 없는데. 오레오 맛인데 이것 다 먹어 치우려고요. 아 요플레 너무 먹고 싶어. 내 땡겨가지고 다 먹어 치우. 초코에다가 초코 녹여서 빵 안에 발라 먹고 다음에 치즈 먹게 이렇게 먹으면 끝날 것 같은데. 자 끝장난다 진짜. 너무 맛있어. 어떡해 큰일 났어요. 오레오가 너무 맛있어. 아직 안 먹어봤지만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먹어보자. 역시 맛있는 거 가준 인형 가방에 새 가방에 달았습니다. 너무 귀엽죠? 강아지 애견용 보이라는데 귀여워. 일단 저녁은 라면으로 대충 끓여서 사왔습니다. 지폐가 마침 1,000원짜리 딱 있더라고요. 카드값도 못 내서 지금 좀 슬픈데 이거라도 먹으러 사왔어요. 저녁 라면, 김치, 얼음에다가 체리 콜라, 코카 콜라 체리. 이게 제 저녁이에요. 그리고 앞접시. 방송 보면서 재밌게 보려고요. 오랜만에 휴식 초밥을 막 끓어 아직도. 맛있겠다. 너무 졸린데 제가 뭔가 무드등을 둬놓고 어디다든지 잊어버려가지고 집에 무드등이 많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막 쳐봐가지고 이래서 어쩌던지 기억이 안 나요. 청소하면서 없어졌나 봐. 내일 가져가기로 했는데. 어떻게 미안해. 실망시킬 것 같아. 기대했을 것 같은데. 너무 저녁에 아프면 먹고 싶은데 생각을 흘린 거지. 초등학교 때 좋아하고 그 이후로는 피자를 훨씬 좋아했는데 내가 맛알못이었나 봐. 어릴 때는 맛있다라도 혼자서 맛알못이었나 봐. 내가 좋아하는 코터풀인데 진짜 따뜻해. 아직 사는 지 얼마 안 돼. 코프레터 감기 먹고 얼음도 아직 남아있거든요. 사이다인데 사이다인 것 같아 색깔이. 하나는 사이다 맞네. 얼음이랑 해가지고 먹고 기운 내서 이렇게 숙제를 가야겠어요. 아 지금 휴지 왔다 갔다
스파게티 맛있게 진짜 좋아하는 맥날의 쿼터 파운드 치즈. 롯데리아만 좋아하는 게 아니야, 맥날도 좋아해. 내가 롯데리아인가? 아, 헷갈려. 근데 맥인데? 맥도날드 맞는 것 같아, 포장지가. 그쵸? 검색해보면 나와. 맥도날드 맞을 거예요. 쿼터 파운드 치즈 더블 아니고 코파치 맞을까? 봉투가 두 개야. 위로 나와있는 게 코파치였으니까 쿼터 파운드 치즈 맞을 거야. 검색해보면 나오니까 확실히 알고서 리뷰하면 되겠죠? 그래도 남는 케첩. 그리고 제가 쿼터 파운드 치즈 너무 좋아해서 맞을 거예요. 이 중으로 돼 있어, 위아래. 너무 맛있게 생겼어. 너무 맛있어, 진짜. 대박, 대박. 조금 느끼한 건, 피클이 잡아서 피클이. 애기를 넣으면 싸구려, 진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쓰레기 봉투 제일 큰 거 3장, 심부름사를 샀는데, 합쳐서 6,400 얼마 나와서, 한 2만원대 나왔거든요, 돈이. 근데 아마 만 얼마 나온 게 맞을 거야. 봉투 때문에 좀 비싸졌어요. 카드값 내야 되는데 한 3-4만원 쓴 것 같아, 카드값은. 너무 속상해서 술 사려다가, 집에 와인이 있거든요? 제 전용 와인이에요. 회사에서 선물 받은 건데, 원래 와인은 100년 넘게 먹어도 된대잖아. 좋은 게 한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먹는 와인인데요. 오늘 너무 속상해서 와인잔에 와인 가득 따라서 얼음 넣고 한 잔 쭉 마시고 자려고요. 너무 속상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막 꺼지라고 욕을 남자친구한테 먹었거든요. 근데 걱정되잖아. 그러고 연락 안 되니까 내가 막 뭐라 따지다가 연락이 안 돼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자고 있었다고 하니까 술 먹고 몰랐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뭐라 하든 화를 내든 자기 속 편하고 마음 아프다고 술 먹고 하니까 내 감정을 신경도 안 쓰나 싶어서, 아, 속상하면 그럴 수도 있지 싶으면서요. 생각했고 화가 나고 참다가 전화해서 나한테 욕해놓고 잠이 오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더 욕하고 더 화내고. 내 감정만 생각한다고 생각이 들었나 봐. 걱정해줘도 뭐 제가 뭐 독극물이 마셨다 해도 관심도 없고 걱정도 안 해주는 것 같아서 헤어지자는 말만 하고 속상하고. 근데 마음이 아프니까 그냥 별말 안 하고 오늘 와인 시컷 마시고 술도 보드카 이런 거 섞어서 막 미친 듯이 마시고 자려고요. 기존 부위로 라면하고 과자 사왔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라면을 좀 많이 했어. 라면 제가 힐링푸드를 제일 좋아하고 싸잖아요. 다섯 개 샀나? 네 개 샀나? 술보단 나으니까 샀는데 막상 사니까 술도 먹고 싶어져서 그냥 오늘 술 먹고 과자도 먹으려고. 글쎄요라 소금이 파이팅. 속상한 일이 있어서 얼음 가득에. 지금 오늘 산디아고 와인이에요. 싼 와인인데 회사에서 선물 받은 거 이거 마시고. 차게 마시면 향이 다 날아간대요. 근데 상관없어, 취하고 싶어서 마시는 거니까. 너무 속상해. 말라 비틀어진 김치랑 컵라면 제가 먹고 싶어서 산 건데요. 육개장 순살하면 술 마시니까 너무 열어른데 오늘은 하필 방송도 없어. 너무 우울해. 손이 있어서 잘 안 익어서. 그리고 물 버리고 막 딱 맞게 물 맞춘 선에서 여기 좀 남아있던 물 버렸고 그래서 냄비에 넣을게요. 그래, 한 덩어리만 나오는 것보다 이게 좀 더 건강하겠지. 라면 먹으면서 건강 챙기는 게 오히려 맛있긴 하지만 안주로 맛있게 먹겠습니다. 육개장이라도 이렇게 나루토도 있어. 예전 요리 없는 나루토. 술 먹고 열어른다. 과자로 안주. 마셔두면 끝이 없어. 얼음 타가지고 이제 대충 떠야 돼. 짤한 거 마시고 한 모금. 한 모금 먹고 말고 한 모금 마시고 먹고. 됐어요. 오늘 바나나 맛을 너무 먹고 싶어 했잖아요. 엄마가 전 손님한테 받았대. 이게 무슨 운명적인 일인가. 심지어 얼음도 더 녹았어. 조금 남았어. 물 마시고 여기다가 우유 뭐 다 먹어야지. 예. 얼음이 부족해서 좀 더 떠왔는데 좀 더가 아니라 많이 떠왔지. 근데 넘칠 것 같아서 조금 넘쳤어. 조금 말랐어. 남자친구가 사과 아닌 사과 한다고 카톡 보낸 것 같은데
너라고 하니까 더 슬퍼. 이름을 불러줘야지. 자기 화난다고 어이가 없고 기분만 나빠. 잘 먹겠습니다. 지우로 저녁에 라면 부셔 먹고 생라면에 바나나 넣어요. 신라면 좋아. 예. 이거 맛있는 두유 GT 라는 건데요. 껍데기 벗겼어. 두유병에 두유 다 먹고 남은 얼음에 아까 그러니까 두유 매워 먹고 이제 맛있어. 콜라와 얼음. 뭔가 신라면 버릇인데 다 끊고 넣으래. 근데 귀찮아. 잘 끊어가니까 그냥 먹자. 귀찮아. 이맛때 다 먹은 거야. 이거는 좀 기다렸잖아. 그래도 조금 더 먹고 싶었지. 원래 그만 먹으려 했는데 그냥 먹어봐. 식사는 뭔지 아니면 너무 슬퍼서 그런지 술을 먹어서 그런지 자고 일하는데 또 땡기고 배고파. 그냥 먹었는데도 배고파. 미치겠어. 그냥 먹고 콜라도 좀 먹어야지. 여기도 다 추워. 배고픈데 잘 됐고. 아니 배불렀는데 술 취해서 뭐라는지도 모르겠다. 맨날에 먹자니 아니면 더러워. 이것도 안 가라 그래요? 닦아서 먹으면 되지 뭐. 아니 그냥 내가 먹으면 되겠는데 엄청 맛있겠다. 좀 짤 거가 좀 덜 넣어서 다시 끓이면 되지. 먹었는데 짜더라고. 물 좀 더 붓고 플레이크 신라면도 안 넣었더라고. 취하면 그것도 넣었어. 세다 맥도날드 감튀인데 바삭바삭 차가워도 맛있어. 그리고 케첩도 두 개나 줘서 하나 다 그냥 다 부러버렸어. 듬뿍. 약간 모자란 것 같은데 그래도 아무튼 못 부러서 원 없이 먹는다. 맛있다. 맥도날드. 아 결국 더 썼다. 케첩인데 많아요. 그쵸? 많죠. 먹고 나면 수제버거 좀 있는데 그거보다 맥도날드의 커터파운드 치즈 사왔거든요. 세트로 감튀랑 해서 타이자랑 마시고 있는데 커터파운드 치즈 좋아하거든요. 맥도날드 메뉴는 다들 아시는 맛이겠지만 식은 먹어도 좋아해. 더블 커터치즈로 시킬거야. 빵이 진짜 맥도날드나 롯데리아나 폭신폭신 퐁신퐁신 너무 좋아. 약간 느끼한 치즈에 피클 있어서 맛있는 맛. 맛있어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케첩 뿌려 먹어야지. 근데 안에 이미 케첩이 좀 들어있어. 약간 비린내 식어서 그런 거. 그래도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케첩. 상큼해. 맛있어. 최고. 감귤인데 감귤 젤리거든요. 젤리를 사놓고 안 먹었다가 계속 쌓아뒀다가 방치해뒀다가 오늘 드디어 꺼냈어. 먹고 싶었어. 귤도 있는데 젤리로 먹고 싶어. 근데 오늘 몸이 안 좋아요. 이거 뭐든 어제 오랜만에 꺼냈거든요. 네. 아, 나 뭐 했길래 귀도 아프고 막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연락 어떠고 아프지? 배고파서 이것만 먹고 자려고 옆으. 아, 진짜 자대로 하는데 너무 아프냐. 더 자고 싶어. 아, 오늘 일하고 싶었는데 너무 아쉬워요. 마음이 아프다. 근데 진짜 자고는 어지럽고 또 잠 오고 막 이래. 너무 아파. 금세게 깠어요. 여기 잠옷 꿀도 따로 갖고 왔고요. 쓰레기통에 귤 껍데기도 버렸어요. 나중에 따로 또 재활용해서 빈리에서 버릴 거예요.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해가지고 꿀 두 스푼을 잔뜩 버렸는데 이렇게만 해도 양이 사실 많거든요. 흘리지 않게 잘 조심스럽게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섞어서 비벼주면 탕후루보다 더 맛있고 건강에도 괜찮은 꿀이 완성되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 남자친구한테도 해주고 싶은 간식.
간식이랑 나중에 또 가져가서 먹어야겠다 싶어. 전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떠서 먹어도 맛있고 젤리 같고 차갑게 먹어도 더 맛있고 신기하네 최고로 맛있고 그냥 먹어도 맛있어. 90원도 간식 이것도 만들었어. 세 개 까서 넣었고요. 통을 깨끗이 씻어서 뚜껑 있는 걸로 구했어. 집에 없다가 찾았어. 휘. 네 가져가서 줘야 돼. 실패작. 디테일 성사. 그러면 끓였어. 얼음이 많이 좀 녹았는데 초코우유 좀 되었지만 유통기한 안 지난 것도 가지고 왔어요. 안 상했겠지? 한번 마셔보면 알겠지. 근데 뭐가 들어갔어. 빼야지. 다행히 안 상했네. 초코우유 마셨어. 잘 먹겠습니다. 김가루도 맛있게 예쁘게 잘 탄산수에 뭐 탄 건데 부활간식 체리인가? 이건 귤, 꿀 간식. 저녁이에요. 캡사이신 좀 파가지고 엄청 매워서 냄새가 독한데 김치왕 뚜껑이고요. 다 익었죠? 우리 저녁을 먹죠. 그리고 최근에 산 바나나맛 우유에 얼음 탄 건데요. 색깔 진하죠? 캡사이신 때문에. 어우 냄새 좀 탈 것 같아. 그래서 우유 갖고 왔고 상할까봐. 최근에 산 거지. 막 우유는 빨리 상하잖아요. 날씨가 추워서 더 상할 것 같긴 한데 바나나맛 우유랑 이건 학생 때 한번 먹고 반해버린 아몬드 들어간 비싼 초콜릿 선물 받은 거 막 하나 딱 하나 먹었는데 맛있어요. 그리고 먹고 나면 감자튀김 사이 안 찔 수가 없는 초콜릿 감튀에다가 라면 우유 좋아. 제 간식입니다. 완전 맛있겠죠. 맛있게 냠냠. 제가 뭘 먹을 힘이 없어서 간단하게 라면 사서 어제 사던 거 끓였고요. 김치랑 같이 먹으면 되는데 식혜가 좀 많이 남았거든요. 상했어. 어제 먹고 신맛 나서 이상하다 했는데 그냥 먹었거든요. 좀 배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걸 이만큼 남고 이것도 엄청 많이 남았어. 큰 거 살 필요가 없네 생각해보니까. 이만큼 남았는데 다 상했어. 안에 막 이상한 식초냄새? 약간 신냄새랑 아지랑이 같은 거 피어올라요. 이상한 더 맛나게 먹자. 김치 짠. 식혜가 상해서 토마토 주스에 얼음 잔뜩 띄웠어. 살얼음 가얼음 말고 간얼음 얼음. 맛있겠죠? 상큼해. 토마토 좋아. 워낙 좋아해서 하루만에 다 먹을 때 가서 밥 조금 말았어. 남자친구 만들어주고 남은 짜투리 녹은 초콜릿 제 간식으로 그냥 먹으려고. 저희 작은 오빠가 사준 떡볶이 먹고 간식 초콜릿. 전기장 판이 고장나서 너무 추워요. 배송 따로 주문 또 시켰는데 이거 AS 맡겨야 돼. 근데 안 될 것 같아. 모르겠어. 구매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것 같아. 한 달도 안 됐네. 너무 춥다. 밀크 초콜릿. 이거 빨강이에요. 포장지 젖어서 깠는데 언박싱 괜찮더라고요. 안에 내용물이라. 냠냠. 이게 원래 페이통으로 쓰려고 한 비싸, 좀 저렴한 고급스러운 느낌? 더 판타시 영어 모르겠어. 이슬프? 근데 나만 보시면 먹는 용도 돼버렸어. 용기가 없어서 먹고 싶어서 급하게 여기로 했어. 제가 불안증 우울증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잠을 못 자겠어. 머리 미리 까먹고 좀 알리면서 좀 먹고 그다 잠들어서 옷만 갈아입고 일찍 나가면 돼요. 아침 앞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콜라에 리치 젤리 부어서 이상하게 먹었는데 얼음 살짝 타서.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맛있어요 여러분. 콜라 맛이 강해서 나름 괜찮아. 아예 하나 안에 하얀 알맹이 보이죠. 맛있어 괜찮아. 근데 소카칩 이거라도 먹고 자야지. 아우 감자칩 좀.
아우 쉣. 주문 안 하다가 영상 찍으니까 갑자기 나네. 맛있게 냠냠합시다. 맛있어. 이 치즈 콜라랑 같이 먹어야지. 간식 좋아. 한지 오래 됐는데 안 먹었겠다. 그래도 한 2, 3일밖에 안 돼서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어. 집에 있는 거 가져왔고요. 저희 남자친구 몰래 짬뽕 먹고 싶어요 시킨 건데 뭐 먹냐 물어봐서 그냥 사실 솔직히 얘기했어. 거짓말 안 하고 몸에 좋은 거 시켜 먹지 혼날까봐 말 못하다가 솔직히 그냥 얘기했거든요. 거짓말 안 하고 너무 먹고 싶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잘했대요. 근데 칭찬받아서 이해해줘서 너무 고맙고 별것도 아닌 걸로 막 기쁘고 아픈데 기분이 좋아졌네요. 괜히 불안하고 힘들어했나봐. 나 질문이 많아서 싫어할까 걱정했거든요. 좋네요. 기분 좋게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무거운 가구 특. 포장 아무리 이쁘게 뜯으려 해도 그리고 뿌셔진 이건 제가 이거 네이버페이에서 구매한 테이블을 구매했어요. 손으로 조립도 가능하다 하고요. 길이 조절도 가능하다 하네요. 완성되면 뭔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이거는 침대 위에서 쓸 수 있는 베드 테이블입니다. 구매금꽤 비쌌는데 이게 10만원은 안 돼요. 5-6만원 안팎이에요. 5만원보다 좀 비싸요. 6만원대? 손질만으로 좋겠어. 존재감이 힘드면 열심히 조립을 해봅시다. 가리수프 뿌리고 그리고 기름 뿌리면 끝. 팔팔 끓이죠. 완전 잘 익었죠? 김부전차 이거 먹고 단무지랑 건반도 간장도 있고 귤도 미리 까놨어. 더러우니까 위에 올려놨어. 책상 새 테이블 예쁜 테이블. 마지막 남은 탄산수랑 체리를 만나는 거를 그죠. 요 마지막 주라고 뭐 끝이에요. 좀 짜서 물 부어서 끓여먹었더니 되게 맛있게 잘 먹었어. 아이고 파이 딸기차 얼음 남은 거 물 좀 부어서 차갑게 만들고 얼어. 그럼 위험해. 아이고 스테리폼 하고 테이프로 만든 식탁이에요. 작은 미니 테이프. 여기 불 켜서 그냥 무너지면 큰일 나요. 히트텍 샀을 때 받은 종이 꾸며준 거고요. 물 끓으면 몸이 아파서 죽도 못 먹겠고 해가지고 끝나면 샀어. 빵이랑 리브할 것도 좀 사고 초록메신도 엄청 먹었는데 작은 거 있길래 비싸고 하나 샀어요. 고맙은데 이 정도 꽉치지. 만원정도 꽉치긴 한데 2만원 좀 안 되게 샀어요. 15,000원? 13,000원? 남친한테 많이 미안해. 잘 먹겠습니다. 육개장 끓여 먹어야지. 미니 테이블에 낭만 귀여워 좋아. 좋겠어. 좀 더 끓이기. 컵라면이 아픈데도 제 특식이라니 뭔가 서러우면서도 또 맛은 있어가지고 맛있어 솔직히. 얘도 또 뭐라 할 말도 없고 잘 먹겠습니다. 레몬에는 뭐 싱글 먹어갖고 그런가 아니면 먹은 게 하루 종일 라면 하나에 푸딩 하나라 그런가 배가 꺼졌어. 금방 또 배고파서 라면 하나 더 먹으려고 물 끓이고 있는데 킹 뚜껑 얘라고 왕 뚜껑 뭐야 좀 더 큰 버전? 좀 더 매운 버전인가? 요거 사서 차가워지지 말자 왕 뚜껑 멘트 버리고 있어. 얘기도 하고 화장실도 갔다 끊지 않았을려나? 다행히 안 불었다. 물 적당히 했는데 좀 쫄아들긴 했는데 쫄아들어? 쫄아들긴 했는데 잘 익은 것 같아. 김뚜껑 조금 짜고 맵던데 괜찮아. 물이랑 같이 먹으면 돼. 아 약간 불었다. 괜히 적당히 잘 익은 것 같아서 계속 먹자.
근데 나 녹아서 평범한 과일 맛이야. 리뷰할 게 없어. 자세하신 궁금한 맛을 아니 죄송해요. 자세한 맛이 궁금하신 분들은 전에 있는 리뷰 산타클로스 봐주시면 됩니다. 잘 먹었습니다. 후식으로 매실인데 얼굴 다 녹았죠? 반 녹았죠? 어운데 끝! 생선을 부셔먹기 또 씻은 거예요. 예전에 있던 거 수프 떼서 다 닦고 다시 맛있겠죠? 필통같이 생긴 고급도 정에다가 간식 주스에 사과 얼음 좀 남아 이러다 속 답답해서 그냥 오렌지 주스 가볍게 먹고 얼음 다 녹아서 좀 더 챙겨갖고 반 정도 먹었어. 맛있어. 간식으로 과자 냠냠 맛있어. 한글식으로 저는 처방 좀 받았어. 사내치야 치장판 고장나서 새로 샀어요. 비숑프리제 M사이즈 작은 걸 좀 더 커서 더 고장나나 싶어서 이건 문방구에서 니트 담요 16,000원, 13,000원 주고 샀는데 좀 짧거든요. 그래도 이쁘고 디자인 좋아서 샀어요. 귀여워. 달 뭐라 쓰는 거지? 대열 귀여워. 딱 맞아. 의자 같은 데다 쓰려고 샀어요. 머리 밑에 깔려고 아니 위에 덮으려고. 그리고 전에 샀던 경기장판 고장난 거 S사이즈인데 큰 거는 교환 보냈어요. 산 지 한 달도 안 돼서 고장난 거라 뭐 상소리 되려나? 교환 되려나 모르겠어서 일단 반품 해놨어요. 반송 진짜. 그리고 이제 몸이 아파서 좀 자려고요. 안녕하세요. 소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25시 반점 용암동 남점에서 배달료 2,000원 내고 짬뽕 홀로세트 18,000원짜리 시켰어요. 연락처 주소 다 나와. 의아한데 5분 적해주세요, 여러분. 어쨌든 시켰습니다. 사이다로 리뷰 이벤트 했고요. 문자 보내달라니까 진짜 문자 보내주셨어요. 결제 이력 떼고 저희 자기가 저 아프다고 하니까 맛있게 먹으라고 시켜줬는데 좋네요. 25시 반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진짜 미쳤다. 맛있겠다. 아재 맛있다. 수박, 과일, 토스트. 진짜 뭐 귀여워. 아, 가려했구나. 아, 안 되나 했다. 짠! 제 저녁이에요. 거의 다 먹었지만 토마토 파스타랑 오렌지 주스에 진짜 오렌지 넣고 얼음까지 넣어요. 보면은 핸드폰으로 거치니까 검정색도 왔어. 하얀색은 엄마 줬어요. 두 개 시켰어요. 단단해서 좀 쓰기 좋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흰색보다 검정이 더 단단해. 진짜 오렌지도 이렇게 들어가 있답니다. 아무튼 맛있어요. 간식으로 아이스크림 냠냠 빙빙도 하나 먹었어. 맛있어. 월드콘 이거. 탕후루. 산타클로스가 작아졌어. 많이 사 먹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처음 살 때가 게이득이야. 이거 망설였던 분들은 그냥 진작 미리 사줬어야 돼. 재료 소진인지 뭐 아까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구도가 많이 줄었어. 대신 크기는 알맹이 커졌어. 알맹이가 좀 작았는데 그래도 꽤 많이 들어있어. 가격은 4,000원인가? 산타클로스. 근데 겁나 귀엽고 깜찍하게도 주셨어. 잘 먹겠습니다. 이거는 후르츠미스 4,000원. 오마카세 못 빠졌어요. 진작 다 먹었어. 통조리 하나 들었어서 아쉽다. 통조리 두 개짜리 있었는데 하나 있는 걸로 주셨어. 직원분이. 이거 말고 산타클로스로 두 개. 어쨌든 이것도 이제 맛있게 먹어봅시다. 덜 얼어서 별로 안 맛있어. 차가워야 맛있는데. 그리고 딱딱하게 굳어서 과일 식감? 과일 향기? 과일 맛 좀 살아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 일단 맛 꽤 괜찮은데? 꽝꽝 오른 것보다. 아무튼 이것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뷰. 자유시간 4초 초코바. 그러니까 불닭볶음면 땡겨가지고 저녁 했어.
하니까 먹기 싫은데 근데 먹고 싶어서 먹으려고. 몇 개죠? 이거 이건 아이스크림 녹인 거에다가 콩물 좀 탔거든요. 오늘도 뭐 맛있게 했어야 되는데 물이 없다 보니까 콩하고 물을 많이 탔어. 아이스크림 중에 맛이 이상하려나? 먹어볼까요? 생이야 좀 그렇긴 한데. 생긴 건 좀 그런데 그냥 달달한 캔디바 맛. 그다 꿀맛 좀 심한 거. 너무 진해. 그래도 맛있는데? 생긴 게 기괴하긴 한데요. 맛은 있어요, 의외로. 얼음을 가득 타가지고 맛이 없을 수가 없다. 하긴 아이스크림인데, 소프트콘인데.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크림 소스 같아요, 맛이. 차가운 크림 아이스크림 맛? 소프트 아이스크림 녹은. 약간 녹은 맛?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좀 많이 부드럽고 좀 상큼하고 달다 보니까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얘 덕분에 조금 땡긴다. 안 먹고 싶었는데. 매운 게. 자극적인 거 좀 줄여줄 거예요. 아무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주얼 좀 이상하지만 인삼굴에 캔디바 그리고 얼음 좀 녹아서 이렇게 빼면 빠져요. 이렇게 빼면 빠져요. 지금 늘어났어. 아 밑에 더러운 거 봐. 뭔지. 그래서 뭉개져라. 이 상태로 녹으면 섞어주면 음료로 마실 거고. 원래 아이스크림이 씹어야 될 맛인데 캔디바는 녹아도 캔디바 우유만 날 것 같아. 꿀은 솔직히 꿀은 사기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지. 계속 녹은 캔디바로 중화시켜 섞어줍니다. 소다 떨어졌어. 벌써부터 모양이 잡히는데? 여기에 우유 넣으면 최고인데 우유가 없어. 녹으면 석석 소리를 쉐키쉐키 비벼주자. 맛있겠다. 유자 같은 거 있으면 좋은데 물은 안 어울리고 사이다? 너무 탄산일래나? 탄산수라도 넣을까? 넣은 거 먹었는데 맛있어. 일단 이대로 좀 놔두고 불닭볶음만 먹고 싶어서 집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져왔어. 간식. 오예. 이건 내 간식. 오예. 붕. 이거 붕어 싸먹고 크림으로 좀 더러워 보이지만 그래도 깨끗한 방법으로 덜어서 파다 아이스크림 위에다 얹었어.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남은 건 내가 냠냠 맛있게 먹어줄까. 한미씨 뭐야? 저는 처방 좀 받았어. 3인치야. 치장판 고장나서 새로 샀어요. 비숑프리제 M사이즈 작은 걸 좀 더 커서 더 고장나나 싶어서. 이건 문방구에서 니트담요 16,000원, 13,000원 주고 샀는데 좀 짧거든요? 그래도 이쁘고 디자인 좋아서 샀어요. 귀여워. 달 뭐라 써야 되는 거지? 대열력? 귀여워. 딱 맞아. 의자 같은 데다 쓰려고 샀어요. 뭐 애 밑에 깔려고 아니 위에 덮으려고. 그리고 전에 샀던 경기장판 고장난 거 A 사이즈인데 큰 거는 교환 보냈어요. 산 지 한 달도 안 돼서 고장난 거라 뭐 상소리 되려나? 교환 되려나 모르겠어서 일단 반품 해놨어요. 반송심사. 그리고 이제 몸이 아파서 좀 자려고요. 우리는 에이스 간식. 남은 탄산수랑 먹으려고요. 초코아이스 맛있어. 앤디 밀감 그도 맛있어. 간식 더 먹어봅시다. 부티 제일 좋아. 내가 원하던 간이라. 아니 팔이 안 구웠는데 아침에 먹고 남은 빵이 제 저녁인데요. 강아지가 난리 났네요. 먹고 싶어서. 안 돼, 이놈아. 내 저녁이야. 안 돼. 조용히 화나게 켰더니 이제 좀 보인다. 강아지가 먹고 싶어. 샌드위치. 별로 안 맛있는데. 왕뚜껑. 아니, 용돼장이랑 왕뚜껑 콩라면 사서 고추에다가 물에다가 끓여서 담으려고 소스도. 소스도 물에 부어놨어. 강아지가 먹고 싶다 그랬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포기했어. 안 돼, 이놈아. 귀여워. 한쪽 밖에
생각해보자. 한쪽 갖고 왔는데 완전 럭키. 잘 갖고 왔어. 딱 맞아. 개신기. 전라면왕 뚜껑과 김치. 내꺼 맛있겠다. 개 조심히 먹을게요. 고추 너무 많아서 좀 뺐어요. 건져냈어 일단 고추 다. 일단은 국물만 내고. 근데 맛있으니까 맛있는 건 아니고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신라면, 신라면 컵에 있던 건데 몸에도 안 좋고 플라스틱이. 그리고 잘 안 익어가지고 한 번 더 뿌리려고 냄비에 옮겼어요. 그때 깨끗하게 닦은 게 괜찮고 배고파서 김치 나간 거랑 맛있게 먹어봐요. 배고파. 한번 먹자. 살끄럽다. 덕분에 뿌려 맞았어. 종류는 신라면 컵 큰 거예요. 큰 컵.